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나름 산도 좋아하시고 영어 공부로 아이들도 많이 지도를 하시는 선생님 한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간단히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? 네. 저는 여기 전주에 살고 있고, 네. 그리고 아이들에게 영어 동화를 한 20년 정도 가르치고 있으면서, 또 주말에는 저의 어떤 여가 활동을 위해서 산에를 다니고 있는 노우정입니다. 아, 네. 노 네, 선생님과 함께. 노우정. 네. 아, 산을 좋아하시잖아요. 그러면 좀 추천하고 싶은 산이 있으세요? 저는 운동을 굉장히 잘 못해요. 어릴 때부터 빨리 뛰지 못하고 또 무거운 거를 잘못 드는 이런 체질이어서 할수 있는 운동이 수영이나 당구나 아니면 수영, 당구요? 예. 아, 네. 이렇게 천천히 그냥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이런 운동을 좀 많이 했어요. 네. 그래서 또 산도 산악회를 막 굉장히 열심히 따라다니는 이렇게 스피디한 산은 타지 못하고 그냥 저의 저 몸의 상태에 맞춰서 올라가는 속도만큼 내려오는 이런 산을 좀 주로 아, 다니고 있어요. 산을 타는 걸 목적에 두지 않고, 산을 좀 느끼는 걸 목적으로 좀 두시면서 산과 함께 호흡하시는군요. 좀 간단히 전라북도에 추천하고 싶은 산이 있으시다면, 그래서 저는 산을 갈때첫 번째로 좀 공기가 좋은 네, 공기 좋고, 시내에서 좀 떨어져 좀 있는, 떨어져 그리고 있고, 두 번째는 물이 물이 있고, 좀 있는. 그리고 올라갔을 때 보람이 있는, 보람이 있는. 좀 짧게 올라갔으면서도 좀 전망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네. 좋은 그런 산을 좋아해요. 그래서 가장 가깝게 갈수 있는 산은 군산의 청암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아니요. 군산의 청암산. 네, 군산 공항에 가는 길에 있는데 전주에서 출발하면 한 3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산이에요. 거기는 옥산 저수지라고 지금은 이름을 군산 저수지로 바꿨어요. 그래서 옥산 그 구슬옥자이거든요. 그래서 그 옥산 저수지를 둘레로 있는 산 이름이 청암산이에요. 그래서 거기에 산 코스가 있고 또 수변로 코스가 있는데 저는 특별히 수변로를 좋아해요. 새벽에 가면 이게 왕버들이라고 해서 버드나무하고 이게 호수가 딱 이렇게 맞닿아 있는 풍경이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곳이고 여름에 가게 되면 연꽃이 아주 멋지게 피어 있는 그런. 그리고 이제 저는 저희 엄마가 좀 많이 수술하시고 아프신 게 있어서 엄마하고 함께 가는 게 좋은데 그 청암산이 그러기에 굉장히 좋은 산이에요. 평탄하고 또 엄마를 어디에 두고 가도 또 돌아올 때 엄마를 만날 수가 있어서 제가 엄마와 함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어린이나 또는 부모님들하고 같이 갈수 있는 산으로 그것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. 네, 저도 몰랐는데, 또 이렇게 산을 좋아하시는 분에게 산의 추천을 또 받으니까, 저도 마치 그 산길을 걷고 있는 느낌이 순간순간 들고요. 그 에너지가 그대로 좀 오는 것 같아서 되게 신비롭네요. 아, 여러분들 전라북도에 좀 가볼 만한 산으로 군산에 있는 청암산. 청암산. 네, 청암산 개인적으로 추천하신다고 하니까요.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. 아, 네, 그러면 여기까지. 간단하게 제가 산만 추천을 좀 해드리고자 해서 여기까지로 해서 마치고요. 나중에 우리 노 선생님과 영어 동화 교육에 관한 이야기도 또 해줄 얘기가 해보도록 많이 있습니다.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